왔었더니 뭐 했어요? 오랜만에 등산했더니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 and 대답 할 때, 호진 씨한테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싱가포르에 있대요 하고 대답. 그리고 다가 in the middle of 뭐, while ing 요리하다가 다쳤어요. 또 네거티브 액션 할때 다가 축구하다가 and 여기도 다 했고 오늘은 리딩 듣고 말하기 하루에 세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거는 뭘 먹어요? 야. 약을 먹죠. 약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for one day, a day.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 하면 밥 After 30분 30분 후에 30분 후에 후에 드세요. 또 밥을 먹고 30분 후에 그때 약을 먹어요. 그런데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배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팠습니까? 여기는 답답해요 하면 stuffy, 뭐 feel heavy, 답답해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었어요. 답답해요. 속이 쓰리다. 쓰리다 하면 뭐 gastric pain이죠. stomach hurt, 아파요 할때 쓰리다라고. 속이 쓰려요. 술을 마셨더니 다음날 속이 쓰려요. 토할 것 같아요. 이거는 vomit, throw up. 토할 것 같아요. 일것 같아요. I think. feel throw up. 안녕하세요. �omit. 안녕하세요, 로즐린. 배가 살살 아프다. 살살 아파요 하면 이거는 조금이에요, 조금, 뭐, slight, slight stomach, little. 살살 아파요, 조금 아파요. 지금은 살살 아파요. 그런데 이따가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약을 먹어야 돼요. 여기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 배가 아파요. Next 페이지 보면, 지은 씨는 배가 아픕니다. 지은 씨는 배가 아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은 씨가 배가 아프네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digestion problem, 소화가 안 돼요. 며칠 동안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다. 며칠 동안, 며칠은 뭐예요? Days. 며칠? How many days? A few days. Every day. A few days. 며칠 동안. A few days, 뭐, several days. 며칠 동안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파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샀다. 약국에서 뭐, medicine without prescription 처방전 없이 약을 샀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병원에 가서 medical check 진찰을 받았어요. 앞으로 하면 in future 앞으로 맵거나 짠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맵거나 짠 음식. 맵거나 짠 음식 하면 이게 뭐 자극적인 음식이죠. 자극적인 음식. 스티뮬레이트.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야 돼요. 지은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3과 듣고 말하기. 하루에 세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소화제 좀 주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도 심해요. 가끔 속이 쓰릴 때도 있어요.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이요? 네. 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실례지만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네. 나가서 오른쪽으로 30m만 걸어가면 내과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 네. 지금 가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디였어요? 약국. 아, 여기는 약국이죠. 약국. 약국에서 약사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요? 병원에. 아, 한번 더 들어볼게요. 아, 네. 지금 가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네. 병원에 갔더니 위험이래요. 아이고,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겠어요.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죠, 뭐. 여기 처방전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지훈 씨, 약 나왔습니다. 네. 3일치인데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음식도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말고 부드러운 것만 드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 음식 조심하시면 금방 나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끝났네요. 한번 OX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 맞아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요. 아니요. 한번 들어. 어떻게 오셨어요? 소화제 좀 주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특별히 잘못 먹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음식을 많이 먹어서는 아니네. 음식을 많이 먹어서는 아니고 며칠 동안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며칠 동안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파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샀다. 아니요. 아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맞아요. 그래서 진찰을 받았는데 병이 뭐예요? 위염이에요. 앞으로 맵거나 짠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맞아요. 맵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지훈 씨는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아, 뭐 며칠 동안 이걸로 하죠.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머리가 아파요. 며칠 동안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뭐 음식을 밥 안 먹어도 not hungry 배가 고프지 않고. 3번 식구요? 소화제 좀 주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밥을 안 먹어도 not hungry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으면 속이 답답해요. 그래서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파요. 약사는 왜 지훈 씨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칭찬을 받다. 칭찬? 칭찬을. 아, 칭찬을 받는. 받아야 돼요. 네. 아, 받는 게 어때요? 받아야 돼요. 뭐 받아보세요. 다 비슷하죠. 진찰을 받아보세요. 캔 진찰을 받아보세요. 잠깐만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도 심해요. 머리가 가끔 아파요. 속이 쓰릴 때도 있어요. 속이 쓰릴 때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약을 먹는 것보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이 아파요. 지훈 씨가 소화제 약으로 안 나아요. 너무 많이 아파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진찰을 받아보세요. 정상. 네. 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불편한 것 같아요. 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토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지훈 씨가 간 병원은 어디에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럼 실례지만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네. 나가서 오른쪽으로 30m만 걸어가면 내과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30m만 오른쪽으로 30m예요. 라이트 사이드로 30m만 걸어가면 내과 내과, 인터널 메디슨 내과가 있어요. So, 문 도어에서 right side 오른쪽으로 30m, 30m 하면 뭐 아주 가깝죠. 30m에 있어요. 지훈 씨는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돼요? 약을 어떻게 복용해요? 식후 다음에 30분 내 드세요. 식후 30분에 드세요. 하루에 몇 번? 3번. 하루에 3번. 3타임 식후 30분에 드세요. So 어떻게 복용해야 돼요? 복용하다 means? Take medicine. So how to eat medicine? Yeah. How to eat medicine? 아, 네. 지금 가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벌써 병원에 갔다 왔어요. 뭐 가지고 왔어요? Bring what? 처방. 처방전. 처방전. 또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면 처음에 뭐 하죠? 접수 및 레지스터하고 뭐 또 김지훈 씨 뭐 띵동 하면 들어가서 체크 진찰 받았어. 진찰 받아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 치료 치료도 하고 뭐 치료가 필요하면 트리트먼트 치료하고 아니면 약이 필요해요 하면 처방전을 써요. 이 처방전을 들고 다시 약국에 왔어요. 띵동. 다시 오셨네요. 아, 다시 오셨네요? 네. 병원에 갔더니 위험이래요. 아이고,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겠어요.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죠, 뭐. 여기 처방전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처방전을 이제 약사한테 주면 약사가 약을 만들어요. 처방전으로. 그리고 이제 지은 씨는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맵거나 짠 음식. 맵거나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기름기가 많은 음식, 그리시한 것도 안 돼요. 그거죠? 김지훈 씨, 약 나왔습니다. 약 나왔어요. 네. 3일치인데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아, 3일치 하면 아, 3 days of medicine. 예, 3일치. So 오늘, 내일 and 뭐 day after tomorrow. 그 3 days medicine이에요. 이 3일 먹으면 나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음식도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말고 부드러운 것만 드세요. 소프트,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세요.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치료 잘 받으시고 음식 조심하시면 금방 나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항상 이제 끝나면은 수고하세요 많이 good job, good work, 수고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갔어요. And next page 오면 여기는 listen and fill the blank 듣고 한번 써보세요. 3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도 심해요.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썼나요? 다 썼어요. 한 번 더 드릴까요? 한 번. 한 번 더. 네, 채우십시오.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도 심해요.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강무지훈 코친 약사 해볼까요?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도 심해요. 두통도 스트롱, 두통도 심해요.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especially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어요. 요즘 며칠 동안 a few days 계속 continue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not much 별로 not hungry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몸이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 헤드액도 스트롱, 심해요.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진찰을 받는 게 더 좋아요. Better than take medicine. And 뭐 잘못 드셨어요? 하면 did you eat something bad? 뭐 잘못 드셨어요?
3일치인데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And 마 보죠. 마. 마는 써머리. 써머리. 지은 씨는 며칠 동안 아, 이것도 어려워 보이네요. 아, 이거를 한번 지금 써보세요. That's right. 쓰세요. 쓰고 아, take a picture and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아, 아니네. 너무 어려우면 쉽게 써보세요. 쉽게 짧게. 너무 길게 안 써도 되는데. 짧게. 아, 너무 어려워요? 아, 또,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는 패스하고, 있는 것만 주세요. 한번 볼까요? 아, 지은 씨. 지은 씨는 며칠 동안 속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약국에 소화제를 사러 갔어요. 약사는 지은 씨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약을 먹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좋을 것 같. 근데 여기는 엔딩이라고 했어요라서.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라고 했어요 하면 이거 please 간접화법이죠. please or command 또 일단 진찰 이거 진찰 아니고 진찰을 뭐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라고 했어요. 진찰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하는 게더 좋겠네요. 라고 했어요 하면, please, 진찰을 받으세요. 진찰을 받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다시 온 지은 씨는 고 약을 받았어요. 위염이라고 약을 받았어요. 위염이라고 말하고 약을 받았어요는 괜찮겠네요. 위염이라고 said 말하고 and
약을 받았어요. 아, 이건 이 고는 end가 좋아요. end 말하고 약을 받았어요. 앞으로 지은 씨는 3일치를 약을 복용해야 돼요 하면 복용해야 돼요. 3일치를 아니고 그냥 3일치 약 좋아요. 3일치 약을 복용해야 해요. 그리고 자극적인 을 먹으면 안 돼요. 을이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저 속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위험이라고 위험이라 말하고 약을 받았어요는 캔. 3일치 약을 복용해야 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 더 보죠. 지은 씨는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서 그 약국에 소화제를 사러 갔어. 약사는 지은 씨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약을 먹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라고 했어요. 받아보라고 했어요.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다시 온 지은 씨는 처방전을 주고 약을 받았어요. 아주 좋네요. 처방전을 주고 and receive medicine. 앞으로 지은 씨는 약을 먹어야 해요. 굿. 아, 이거 약 아니고 약. 약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굿. 너무 잘했네요. 속이 불편해서 소화제 사러 갔어요. 진찰을 받으라고 했어요. 처방전을 주고 약을 받았어요. 약을 먹어야 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끝. 오케이. 아, 여기까지 할까요? 나중에 혹시 다음은 또 저한테 보내주세요. And 그래서 보면 이거는 했어. 또 리스닝이고 리딩 뭐죠? 리딩 넥스트 페이지 61페이지. 한국인의 건강 관리. 한국인의 헬스 건강 관리 하면 뭐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관리. 뭐 헬스 케어 관리 하면 매니지. 매니지먼트. So how to keep healthy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요?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또 많이 하죠. 약속을 지키다. 건강을 지키다. 또 뭐 건강 지키다 하면 뭐 stay healthy. 약속을 지키다 하면 keep promise.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s mean? 과일? 과일.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같은. 두 번째는 뭘까요? 뭐예요? 뭐 nutritional medicine 영양제.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영양제 or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하면 멀티비타민 그렇죠? 종합 비타민이나 뭐 서플리먼트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네 번째는 자 잠면 돼요. 잠을 뭐 푹 푹 하면 enough죠. 푹도 있고 충분히 충분히 자야 돼요. enough 뭐 plenty 충분히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을 푹 자야 돼요. 푹 쉬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잘 쉬어야 되죠. 과일도 많이 먹고, 야채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많이 자야 돼요. 건강을 지키려면. Next page.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까? How to stay healthy. 대한일보. 이거는 뭐죠? 신문. 신문이네요, 신문. 이 일보가 데일리 뉴스페이퍼. 일보라고요, 일보. 대한일보. 데일리 뉴스페이퍼. 신문이죠, 신문. 신문하면 기자는 리포터. 리포터. 기사. 기사. 아티클, 라이팅이 기사예요. 또 이거는 기사죠. 신문 기사고. 저 뒤에 가면 이제 기자 이름이 안 나오네. 뭐 기자가 있겠죠. 그래서 신문 뉴스페이퍼 아티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을까? How to stay healthy. 사람이면 if person 누구나 everyone 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 바래요. 하면 hope everyone hope healthy and 건강하게 live long 오래 살기를 바란다. 이것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람도 same. 그러면 then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을까? 이 라이팅 폼은 항상 엔딩이 다가 라이팅 폼 엔딩이에요. 다 있다 쓴다 다 하면 보통은 뭐 라이팅 엔딩이고 또뭐 감탄사, 서프라이즈, 익스클레이션, 인터젝션 있죠? 와 좋다. 와, 예쁘다 하고 놀랄 때 감탄사도 있고, 여기는 이제 라이팅 엔딩 다. 정신 건강. 정신은? mental 멘탈. health. 정신 건강. 스트레스 해소 방법. 스트레스 해소. 해소는 릴리프 스트레스. 방법 하면 way.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 하면 how to relieve stress, how to relieve stress. 정신 건강이 있고 또 옆에 보면 육체 건강도 있어요. 육체는 어디 body, 뭐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로즐린 읽어볼까요? 정신 건강 우선. First. 정신 건강 스트레스 해소 방법 무슨 마음이 건강하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하거나 화가 나고 잠을 잘못 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볼까? 한국인 직장 남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이거는 뭐 먼저예요. First. 먼저 우선 마음이 health 건강하려면 if health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 No stress.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하거나 gloomy 화가 나고 angry 잠을 못 잔다. 스트레스를 처음에는 받다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면 뭐 get stress,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쌓이다. 쌓이다 하면 뭐 pile up, 뭐 build 됐으니까 쌓이다. 쌓여요. 그러면 글루미, 우울하거나 화가 나고 잠을 잘 못 자요. Because of stress.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풀까?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요. 하면 relief,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요. 한국인 직장 남녀. 직장은 뭐예요? Working. 직장? 직장은 이거는 보통 회사하고 same 같아요. Company예요. 직장 하면 company. 또 직장 남녀 하면 company worker 남자 여자예요. 남녀. 직장 남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조사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 next 다음과 같다. 조사는 리서치 결과는 result. 조사한 결과는 next하고 같아요. 그리고 남녀가 있는데 남녀 means women and men. Yeah,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이 녀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남성. 남성은 남자죠. 남자는 넘버 원은 술자리네요. 술자리. 술자리는 술을 마시는 자리예요. 술을 마셔요. 넘버 원은 알코올. 넘버 투는 운동. 넘버 쓰리는 취미 생활, 허비. 넘버 포는 집. 뭐 집에서 쉬어요. 넘버 파이브는 기타. 기타는 뭐예요? 기타. Other. 기타. 뭐 ETT, etc. 기타. 기타. Others. 뭐 게임. 또 많이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음식. 음식도 있고 맞아요. 넘버 원은 술자리. 술자리? Drink alcohol. 네, 술자리예요. 술을 마시는 자리. 이거 술자리예요. 또 친구하고 술을 마셔요. 이거를 call 술자리라고요. 술자리. 아. 자리가 뭐예요? Seat, 이제 seat. 자리 seat. 자리 seat. 그래서 술을 마시는 자리예요. 술을 마셔요를 그냥 술 마시는 뭐 약속 그런 거 술자리라고요. 술 마셔요. 술자리. 그 남자는 술을 마시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아니면 취미 생활 넘버 원 투 쓰리. 여자는 넘버 원이 뭐예요? 기타. 같아요. 수다. 수다는 뭐죠? 수다. 수다? 수다 mean? 수다는 토킹이에요. 토킹.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를 수다라고요. 수다. 이거는 이야기해요. 챗. 이야기. 넘버 투는 문화 생활. Culture life. Way culture life. Culture life가 뭐죠? 문화 생활. 문화 생활하면 보통 뭐 영화, 연극, theater, or concert, 뭐 뮤지컬. 이런 거를 문화생활이라고요. 아니면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 도서관. 도서관은 아니냐? 도서관. 도서관은 아니고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좀 돈을 내고 해부터 페이 돈 내고 이렇게 연극, 콘서트, 뮤지컬 이런 거를 문화생활이라고. 3번은 운동, 그리고 취미생활, 그리고 집. 하고 기타. 그래서 남자 스트레스 해소법, 여자 스트레스 해소법.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서 depend on gender 조금 달랐다. little bit different. 성별은 gender고 따라서 하면 이게 depend on 남자 여자에 따라서 조금 달랐다. 남성은 술자리, 운동, 취미생활. 여성은 수다, 채팅,
문화생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풀어요. 푼다고 했다. 기타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목욕. 목욕이 사우나, 베스. 사우나, 뭐 찜질방, 흡연. 흡연은 담배예요. 스모킹, 담배를 피우다. And 산책, 스트롤, and 게임 등이 있다, 있었다. 아, 그래서 이거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이렇게 풀어요. And 육체건강. 흡연 네? 건강 아니요. 네, 보친? 흡연 건강, 아, 건강이 아, 아니요. 아, 흡연은 육체, 바디는 안 좋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이 있죠. 아, 담배를 피워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스트레스. 여기는 이제 이건 멘탈이니까 멘탈 헬스. 그러니까 담배가 있죠. 네. And 육체 건강 body. 이거는 강루 읽어 볼까요? 최근. recently. 최근 한국인 10명 중에 명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나이가 많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전에는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최근에는 스쿼시 재즈 댄스 여자 등 요가 요가 등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한장이나 학교 운동장, 동네 공원에서 걷거나 다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인 10명 중 4명은 10명 중에서 among 10 people, 10명 중에서 4명, 4 people, 10명 중 4명이죠. 이게 10명 중 4명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more and more 많아지고 있다. Change to many. 그래서 10명 중 4명 하면 이게 40%네요. 40%는 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more and more, little by little 많아지고 있어요. 올해는 40%, 내년엔 뭐 45%, 그 다음에 50% 점점 많아지고 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뭐 많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누가 많이 해요? 하면 여자가 많이 해요? 남자가 많이 해요? 여자. 네, 남자. 남자가 많이 남자. 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하고 젊은 사람이 많이 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이 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 old person이 더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전에는 before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스위밍풀, or 짐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올 전부였는데 최근에는 스쿼시, 재즈댄스, 요가,
뭐 필라테스, 아주 많이 있죠. 뭐 줌바 등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Various, many kind, many type 다양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네. 옛날에는 수영하고 짐만 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또한 한강이나 학교 운동장, 스쿨 뭐 플레이그라운드, 동네 공원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워킹도 하고 러닝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운동을 아주 많이 해요. 포친 한국인은? 한국인은 먹는 것에도 큰 관심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먹는 것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했다.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과 음식점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인의 34.2%가 건강식품을 먹고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식품을 더 많이 복용한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식품으로는 영양제, 한약, 인삼 등이 있다. 한국인은 먹는 것, eating에도 큰 관심이 있어서 big interest. 한국 사람들의 50% 이상 하면 more than, over. More than 50% 이상이 먹는 것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했다. 아까워요, 아깝다 하면 feel waste, feel waste인데 아깝지 않아요 하면 not feel waste. So 이 돈이 괜찮아요. 먹는 것에 쓰는 돈은 괜찮아요.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like this 먹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interest 관심이 높아지면서 change to high 높아지면서 건강에 좋은 food 음식과 음식점을 레스토랑 식당을 introduce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gain popularity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뭐 건강에 좋은 음식, food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점, 뭐 이 식당은 아주 건강에 좋아요 하면서 이 음식점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뭐 유튜브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인의 34.2% 이거를 프랑스에서는 점이라고 해요. 점이 that 하면 점이죠. 34.2 점이 that. that은 점인데 점 포인트 점인데 프랑스에서는 점이라고 좀 스트롱해서 해요. 점 34.2 퍼센트가 건강식품을 먹고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식품을 더 많이 복용한다. 더 많이 먹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먹어요.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식품은 이거 푸드예요. 식품, 음식으로는 영양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영양제, 한약은 뭐 코리안 메디슨이죠. 한약, 인삼, 진생 등이 있다. 등 also 이 뜻이 기타 뭐 등. 그래서 건강은 이제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이 운동을 해요.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더 많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음식,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요. 다시 보면 멘탈은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런데 뭐 술 마셔요, 운동해요. 여자는 이야기해요, 문화생활을 해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리고 바디는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음식은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아래 보면 읽고 메모하십시오. 한국인의 건강관리, 정신건강은 스트레스 해소, 릴리프 스트레스인데 남성은 어떻게 해소해요? 여성은 술자리 어떻게 해소해요? 이거를 메모 짧게 메모하고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 뭐예요?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이거를 한번 메모해 보세요. 운동, 음식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짧게. 그래서 남성 하면은 뭐 술 하고 운동 하고 취미 생활 이렇게 짧게 한번 메모 다른 데도 메모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잠깐 5분만 쉬었다 하죠. 5분 휴식 메모하고 시간 있으면 넥스트 페이지도 한번 써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소해요? 네,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태풍이 왔는데 배가 막 여기까지 왔네. 보트가 땅 위에 있어요. 보트가. 이게 슈퍼 태풍이에요. 슈퍼 태풍. 지금 오늘 밤 투나잇 오늘 밤에 와요. 비가 아주 많이 오네. 나무가. 이야. 하다. 내일 아침에 정말 무섭겠는데. 무서워요. 절대 나가지 마라. 절대 never don't go outside. 절대 나가지 마라. 우영우 다리. 우영우 다리가 있어요? 코리안 그 한국 드라마 있죠? 우영우. 우영우 다리가 있니? 우영우 다리가 있어요? 손발. 야, 이게 파도 웨이브가 너무 높아요. 야. 우와. 파도. 스코. 파도가. 지금. 특히 부산이 좀 위험해. 부산. 해운대. 부산에 비가, 제주도 부산이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또 이번 주에 또 추석이죠. 추석이 이번 주인데. 네. 이 태풍 이름은 힌남노. 힌남노 태풍. 힌남노. 오케이. 네, 오늘 자정. Today midnight. Midnight. 시 이제 거의 제일 위험하다고 해요. 오늘 밤. 그래서 대구에 6일 0시 태풍 경보. 아, 이게 뭐 경보하면 아주 위험해요. Dangerous. 레드 알러트, 레드 알러트. 근데 제가 지금 대구에 살아요. I live in 대구. 그래서 오늘 0시 지로 오늘 미드나잇에 태풍이 아주 스트롱 세다고요. 지금도 비가 많이 와요, 이제. 점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고생해요. 그래도 집에 있으면 되겠죠. 다 했나요? 한번 보죠. 남성은 술 마셔요, 운동해요, 취미 생활을 많이 해요. 하고 뭐 집에 있어요. 여성은 수다 하고 문화생활 운동 그리고 취미생활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요. 아, 포친 씨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저는 운동해요. 아,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풀어요. 아, 운동. 굿. 아, 강루 씨는? 저는 문화생활. 문화생활. 무슨 문화생활을 해요? 영화. 아, 영화. 아, 영화, 드라마. 아. 드라마. 네. 그 문화생활이에요. 로즐린 씨는 어때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가 아 잠깐만요. 아, 마이크.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네. 아 노래? 노래? 아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 갔어요. 한국 노래. 한국 노래를 불러요? 진짜?
보통 누구 노래를 불러요? 누구 노래? 많이 가수. 가수들도 노래를 네. 많이 알아요. 괜찮아요, 가수. 한국 괜찮아요.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방 유튜브에 노래방이 있죠, 유튜브. 선생님, 지금은 영원히 가수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몰라요. 네,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the song is very high note and 좋아요. 좋아요. 제목은 알아요? 제목? 제목. 타이틀. 제목. I sang a little bit. Your honey. 영원히 너무 많은데 영원히는 많이 있죠. 영원히. 다른 노래. 네가 오는 날은 나 항상 너 그리워해. 그 노래 아는데. 잠깐만. 여자 가수 남자 가수. Shiny 노래. 샤이니 노래? 몰라겠어요. 잠깐만. 이거 이 노래 같은데? 맞아요? 맞죠?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볼래 소리쳐 불러도 늘 하고 웨스턴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 비가 오는 날에 나는 정말 그리워해 매일 밤에 로즐린 노래했어. 어떻게 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같아요. 이거 누구 노래지? 이거 너무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너무 너무 옛날에 노래. 옛날 노래 맞죠? 옛날 노래? 웨스턴 스카이? 이승철 노래네. 이승철. 이승철. 이승철 아주 유명한 남자 가수예요. 이승철. 샤이니 트리뷰트 때문에. 그래서 유명했어요. 네. The hologram. 아니요. 비가 오는 날에 항상 그리워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 이거 다른 가수들도 부르는 게 너무 너무 많이 있네요. 뭐 샤이니 오는 이거 샤이니 있고. 선생님 다른 가수 소찬호의 Tears. 소찬호의 Tears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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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높은 노래죠. 좋아요. 이거는 여자들이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 1등이에요. 넘버 원. 아이리. 저도 알아. 저도 알아요. 네, 그래. 네. 맞아요.
아주 될 거예요. 어. 아, 이 노래. 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영원히 선생님. 영원히는 모르겠어. 영원히는 너무 많아. 노래는 영원히는 뭐 너무 많아요. 영원히 뭐 하는 노래는 어서 못 찾아요. 영원히. 아니 아니야. TS TS 마지막 yes. 영 영원히. 영원히. 아, 아, 네. 노래에서 아, 그 파트가 있다고. 아.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내 마음에 아, 두, 두 노래에 잠깐만요. 좋아요. 오케이. 노래를 불러요. 아, 아주 좋네요. 아, 노래를 불러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네. 저 문화생활, 운동, 취미생활. 저도 뭐 아, 운동으로 취미 아, 스트레스를 풀어요. 운동 제일 많이 해요. 운동. 제이슨. 오케이.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뭐가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수영. 운동. 아, 수영. 헬스클럽, 등산.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등산, 요가, 재즈, 댄스, 스쿼시. 요즘은 스쿼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자들은 뭐 그 필라테스. 어, 네. 필라테스 많이 하죠. 필라테스 남자들은 뭐 등산 많이 하고 헬스클럽 많이 하고.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은 뭐가 있어요? 야채, 과일. 이 책에서는 영양제, 한약, 오리엔탈 메디슨, 인삼을 먹어요. 굿. 오케이. And next page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How to become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까 뭐 잠을 못 자요 이런 거 쓰는데 아 글루미 우울하거나 화가 나고 잠을 잘 못 자요. 네, 글루미 우울하거나 디프레스 글루미가 우울하거나 앵그리 화가 나고 잠을 잘 못 자요. 한국인의 직장 남녀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아까 봤죠. 어, 뭐 술, 운동, 수다. 건강을 위해서 요즘 어떤 운동을 해요? 이것도 아까 했죠. 건강을 위해서 아, 뭐 스쿼시, 댄스, 요가. 한국인은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먹는 것, eatin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How about eating? 먹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건강식품. 먹는 것에 큰 관심이 있어서 먹는 것에 쓰는 돈은 어, 아깝지 않다고 했다. 어,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어서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어, 먹는 것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좀 비싸도 건강에 좋아요 하면 많이 먹죠. 돈이 아깝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복용하는 식품은 뭐예요? 영양제, 한약, 인삼.
이거를 읽어볼까요? 강루 씨, 넘버 원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송표를 달아서 조금 달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달랐다. Depends on gender, 성별에 따라서 달랐어요. 로즐린 2번. 나이가 말할수록 권장식품을 또 많이 복용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건강식품, 헬시푸드를 더 많이 복용, eat, 더 많이 먹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기는 이제 서머리, 스트레스 해소 방법, 건강을 위한 운동, 건강식품, 이거는 코친, 강루, 로즐린 해볼까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로즐린. 문장을 만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비가 많이 스트롱 세졌네요. 빗소리가. 호친 씨 다 했어요? 아, 네. 잠깐만요. 한번 해 볼까요? 한번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성별에 달라요. 성별에 따라 달라요. 성별에 따라 따라서 따라 달라요. 달라요. 남자는 술자리 하고 운동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수다와 문화 생활은 해야 돼요. 굿. 수다와 문화 생활을 뭐 해요. 남자는 술자리하고 운동을 해요. 그리고 여자는 수다와 문화 생활을 많이 해요. 괜찮네요. 강루. 예전에는 운동을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운동을 해요. 다양한 운동을 해요. 예전에는 운동을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운동을 해요. 굿.
And Rosalyn? Naiga malha surok kongkang sepumel to mani pukyong handa to mani pukyong heyo.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식품을 더 많이 울수록 하면 뭐 get older 더 많이 복용해요. 특히 especially 아 영양제 하고 한약 하고 인삼이에요. 인삼을 먹어요. 인삼을 먹어요. 그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식품을 더 많이 먹어요. 특히 영양제, 한약, 인삼을 많이 먹어요. Can. 오케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킬까요? 아까 한국에서는 뭐 술자리 뭐 막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뭐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자전거를 많이 타요. 많이 먹는 음식은 있어요? 건강한 음식? 한국 사람들은 뭐 인삼을 제일 건강한 음식 하면 인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건강한 음식 자주 먹는 건강한 음식 비타민 C. 저도 네, 비타민 C. 비타민 많이 네, 먹어요. 맞아요. 네. 오케이. 과일. 과일 먹어요. 읽어볼까요? 이거만 선생님. 픽닉 많이 해요. 픽닉? 소풍? 네. 바다 가서요. 바다에 가요. 네. 소풍. 소풍은 네. 이건가요? 그 스트레스 소풍 네. 바다에 소풍을 많이 가요. 오케이 굿. 여기까지 하면 이제 유닛 3 끝났고요. 다음 주는 워크북 할게요. 워크북 유닛 3 워크북 한번 써 보세요. 네.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네. 저도 하고 많이 걱정이 돼요. 네. 조심해요, 선생님. 조심해요. 알겠습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